새해 첫 음주 단속부터 이곳저곳에서 적발 사례가 나왔습니다. 신년회 등 술자리가 잦은 만큼 경찰은 전국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음식점과 주점 등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 로데오역 주변. 음주운전 특별 단속 30여 분 만에 30대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하트 두 잔인데, 둘 다? 일단 풀어보세요. 감지가 되면은 네. 측정을 해야 돼요. 단속을 피해 급하게 다른 곳에 주차하려던 얌체 운전자도 걸렸습니다. 됐습니다. 0.042 나오셨어요. 정지 수치예요. 뭐 체열하시겠어요? 서울 신사파출소 인근에선 만취 상태로 운전한 여성을 경찰이 단속했습니다. 됐습니다. 0.163 나 취소 수치 나오셨어요. 이거에 이 수치의 결과가 이제가 있으시면 피보시세요. 작년 7월부터 음주 사고를 내면 가해자 부담금을 늘린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이 시행됐지만 연초 음주 사고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인 사고는 최대 15배, 1억 5천만 원까지 부담금이 늘고 대문의 경우도 2천만 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연말에도 음주 단속이 많지만 연초에도 음주 운전자가 많아서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법규 위반자도 단속도 하면서 PM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과속운전과 신호 위반한 불법 차량 단속도 함께 진행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